망했어요. 좀 생활도 망한 거긴 한데. 머리카락이 다 나왔어요. 약간 취한 상태인데 술 먹고 다운펌을 하겠다. 내 옆머리는 너무 떴어. 다운펌을 해야겠어 하고 술 먹고 다운펌을 했다가 지금 있어. 완전 다 녹았어요. 머리카락이 그 고무처럼 지우개 만지는 느낌이야. 와, 나 진짜 머리카락 녹은 건 상상도 못했는데. 미쳤다. 이거를 어떻게 복구를 하지, 이거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케어 1일차입니다. 어제 오프닝에서 말했듯이 머리가 지금 개판이에요. 끝에가 머리 끝이 꼬불꼬불하고 이게 다 갈라졌거든요, 끝이. 하, 케어를 받으러 또 갑니다. 왜 탔냐면 머리가 네. 지금 탈색한 거잖아요, 여기도. 네네, 맞아요. 전에 탈색했었는데 제 다운펌 약을 뭘 썼는지 모르겠지만 네. 다운펌 약이 굉장히 세요. 아, 네. 강해서 닿자마자 아마 머리가 녹았을 거야. 이 정말 짧게 가서 얘네들의 기장에 맞춰서 얘네들 자르는 방법인데 그건 네. 싫잖아요. 네, 그쵸. 맞죠? 살려주세요. 어? 이거는 진짜 나도 되게 힘든 건데? 녹은 머리라서. 아. 커트하고 옆에 살짝 누르고 네.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슉슉슉슉 하는 건 뭐예요? 찍어드릴까요? 머리를 상한 머리나 전체 건 여기는 좀 머리가 틀면 안 되잖아. 무거운 거를 좀 없앨 때 쓰는 거야. 그렇지. 지금 커트가 끝났습니다. 이건 무슨 커트인가요? 한 머리만 잘랐어요. 아, 그래요? 어, 근데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했습니다. 이게 바로 준우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준우쌤이라고 합니다. 네, 옆에를 좀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옆머리를 네. 누를 거예요. 준우쌤이라고 합니다. 지금 밑에 옆에 누르는 거 하고 열 처리 중입니다. 보이세요? 벌써 조금 뭔가 달라졌어요. 이제 여기서 머리를 어둡게 덮기로 했습니다. 덮으면은 이게 그래도 덜 티난데. 어두운 애쉬? 아, 애쉬. 근데 애쉬는 빨리 빠지지 않아요. 맨날 하면은 2주도 안 가서 3주도 안 가. 이 머리는 2주 저도 다 빨리 빠져요. 아, 그래요? 이런 녹은 머리는 기대를 버리는 게 좋습니까? 네, 아주 그냥 기대를 땅에 쳐다보십시오. 준쌤, 이거는 무슨 색입니까? 여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다크 애쉬라는 색입니다. 아주 오묘하죠.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컬러입니다. 거의 약자구수인데요. 여러분, 준우쌤입니다. 자세히 보면 말린이 보이실 텐데 안쪽은 좀 잘 녹색이고요. 끝에는 보랏빛나요. 오, 맞아요. 약간 보랏빛 나요. 상한 머리가 더 색을 빨리 먹거든요. 아,
앞머리 길이 어때? 다 좋아. 카메라랑 실물이랑 다 좋아. 아니요, 비슷한데요. 너무 예쁜데? 대박인데?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오.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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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상한 게 진짜 하나도 없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티가 안 나, 티가. 이렇게 클로즈업을 해도. 오늘 머리 해주신 준호쌤입니다. 준호쌤입니다. 네. 네, 머리 비포 보셨죠? 네, 지금 나갈 거예요, 비포가. 예쁘게 하고 다녀. 아, 진짜, 진짜 머리 예뻐요, 여러분. 앞으로는 이제 이쁜 머리만 보여드릴게요. 준호쌤이 담당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호쌤 채널 많이 가서 구독해주세요, 여러분들. 네, 준호쌤이라고 검색하면은 제 채널 나오니까 많이 구독해주세요. 여기 띄워놓을게요, 여러분. 네. 여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안녕. 살짝 뭐라고 해야 되지? 우스빛이라고 해야 되지? 약간 보라파란 이런 빛. 상한 것도 잘라낸 것도 있고 케어도 받았기 때문에 그 상했다고는 거의 못 느꼈지. 저는 지금 머리를 지금 감고 샴푸만 한 다음에 트리트먼트 헤어팩 이거를 왕창 발랐어요. 헤어캡을 이거는 다이소에서 샀고요. 1,000원에 몇 개 들어간 것도 있고 이거는 1,000원짜리인가 하여튼 사가지고 이렇게 씌워놓습니다. 트리트먼트는 물어보니까 뭐 오래 해도 오래 놔둬도 상관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러고 20분 동안 이렇게 놔둡니다. 머리를 감고 왔는데요. 지금 젖은 상태인데도 그 녹은 게 1차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 많이 달라졌죠. 수건으로 물기를 말려줍니다. 오일 형태가 아니라 미스트 형태거든요. 그거를 오일 형태로 돼 있는 그 에센스 또 발라주고 소량만 발라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끝!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저는 집에서. 이렇게 시술을 받고 난 다음에도 집에서 꾸준히 관리를 해주면은 더욱 빠르게 이게 좋아진다고 합니다. 염색한 지 1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금 뭐 에센스나 미스트 이런 거 하나도 안 한 상태고요. 고데기만 조금 한 상태인데 푸석거림과 뭐 끝에 탄 것도 거의 없어지고 색깔 여러분 색깔이 너무 이뻐요. 보이시나요? 카메라에 이게 다 안 담겨서 너무 아쉬운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회색빛? 애쉬빛 돌죠? 애쉬빛 돌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제가 사진으로 머리 색깔은 또 따로 첨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녹은 머리가 이렇게 복화 됐습니다. 여러분 술은 위험한 거고요. 그 다음에 탈색 머리는 꼭 다음 펌을 하면 안 되고요. 머리는 준호쌤에게. 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아니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